이번 사고도 고민이 됩니다.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 하는 것은 똑같은 사고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으면, 아, 그때 법원에서 판사가 양쪽에서 막 싸웠는데 판사가 마지막에 몇대 몇으로 화해 권고 결정했다. 몇대 몇으로 조정했다. 몇대 몇으로 판결했다. 그걸 설명드릴 텐데. 근데 안 해본 거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응용해서 설명드려야 돼요. 어떤 내용일까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천은 지금 세 방향이 다 삼거리인데요. 삼거리 다 적색점멸이에요. 불박사 좌회전할 겁니다. 우선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오른쪽이 약간 커브길이기 때문에. 오른쪽 보고 왼쪽 보러 가는데 보통은 여기서 오는 차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는 차를 보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커브길이래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봤대요. 이쪽을 먼저 보고 왼쪽으로 딱 보고서 들어가는데 그때 상대 차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던 차가 역주행으로 오면서 부딪혔대요. 이쪽 보고 이쪽 볼 때는 없었는데 여기서 오는 차. 처음에는 역주행으로 온 차가 저 차가 잘못했네. 근데 나중에 담당 조사관이 불박차도 잘못한 게 있어. 잘 봐봐. 자, 여기서 일시정지 안 했잖아. 여기서 적색점이 일시정지 했어야 되는데 바퀴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바퀴가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요, 일시정지라는 것은 바퀴 4개가 딱 잠깐 섰다가 잠깐만 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블박차가 일시정지는 안 했지만 거의 멈춘 거나 뭐 차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블박차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적색점멸에 보면 왜 멈추지 않았어? 그래, 네 바퀴 딱 서야 되는데 다 서지 못한 거 벌점과 범칙금 6만 원, 15만 원, 아니 저 6만 원, 15점, 오케이. 그러나 사고 자체는 내가 잠깐 멈췄다 갔어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역주행이야. 역주행차가 80 내지 100%야. 꺾기 전에 한번더 살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런 점에 대해서 불박차 한 20%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유, 전 거의 100대 0이거나 아니면 8대 2거나. 해당 상대차가 당연히 더 잘못한 거야. 아니야. 한쪽은 역주행, 한쪽은 신호위반, 50대 50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적색점멸, 일시정지. 그냥 슉 들어온 거하고 천천히 살펴서 들어간 거고, 다르게 평가돼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들죠? 네, 저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94%입니다. 그렇죠. 내가 쑥 들어간 게 아니고, 이쪽 보고 천천히. 잠깐 서서 보고 팍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잠깐 서서 팍 했어도 그건 신호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고요. 거꾸로 온 차가 잘못이죠. 내가 이쪽을 먼저 살펴보고, 이쪽 살피고, 그다음에 이쪽 보면서 꺾는데 여기서 오는 차는 생각 못한 거죠. 이쪽만 본 거죠. 50대 50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 있는데요. 저는 상대차의 잘못이 80%, 그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상대차 잘못이 70% 이상이어야 마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블박차가 일시정지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여기서 거꾸로 오는 차가 차 없을 때 들어와야죠. 그리고 굳이 아까 일시정지 안한거 그걸 굳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만큼의 잘못일까요?